Eu quero tchu, tch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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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chá. Eu quero tchu, eu quero tchá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륜뿔의 티아오키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까지 부탁드려요. 이 정도 신체 조건이면은 굳이 공격기 될 필요가 없어. 골킥이나 이럴 때는. 똑같아. 잠깐, 수비 똑같이잖아. 똑같이. 보통 이렇게 경기 중에 킥이 날라오면 헤드 누구 보고 알아? 키 큰 사람. 키 큰 사람. 이렇어요, 공격도? 공이 뜨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? 헤딩 하는 사람 말고요? 커버. 커버 내려주고 여기 앞에 있으면. 그럼 손 쓸 일도 없죠, 던지면. 손 쓸 일도 없죠, 여기. 이렇게 하면 돼. 아, 일단 굴려. 여기 어떻게 할 거야, 이거. 눌러야 되는데. 코어드고.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은 킥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한 발 나가고 우리가 커버. 아. 만약에 처음에 나오는 타이밍이 어떻게 가야 돼? 일단 그냥 앞에 있어. 아 그냥 골킥이면. 아 골킥이면 아예 앞서 있어요? 있어. 정지의 상태니까 여기서부터 킥 때려 날라오는 몇 초 정도? 2, 3초 걸려. 그럼 그때 동안 볼이 날라오면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. 길면 죽을 수도 있고.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공격적으로 썼어 얘가. 공격적으로 썼는데. 아, 내가 수비수 공격했지. 커버 던져. 이게 넘었을 때, 누가 커버해야 돼? 이 세 명 커버 내려갔어. 과감하게? 그냥 앞에 살펴봐야 돼. 그러면, 이 사람 저 앞에 던져봐. 저 앞에. 질려. 질려. 잘 잡아. 내가 막아놓고 그렇게, 야단도 있고. 이 정도 신체 조건이면은, 헤딩이 막 안 될 것 같은데. 헤딩이 막 경합은 안 되는데. 뒤로 흘러서 오는 거야. 앞에서. 아니, 만약에 뒤에서 할 때는 어때? 뒤에서 헤딩을 해야 될 때. 뒤에서 할 때는 팔을 벌리고. 팔을 벌리고. 근데 저도 웬만해, 저는 헤딩을 배울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됐어. 여기 옆에 서 있다가 던져봐, 여기 위에. 나가면. 한팔 나. 공간을 잡는 거야. 이렇게 쳐서 공격수도 숨지지 않아. 여기 공격수 잠깐만. 나머지 커버 가고 공격수. 팔 쓸 일이 없는 거지. 그러니까 공이 이만큼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나가면서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헤딩해서 이 헤딩하는 사람이 아니야. 나머지 사람들 미드필드도 중요해. 미드필드 여기 뜨면은 뒤에 넘는 거. 미드필드 헤딩하면 10m, 20m 절대 못 날라. 20m 헤딩하는 사람 봤어? 다 5m, 다 이 주변. 그럼 미드필드도 이만큼 내려와서 떨어지면 돼. 근데 그, 미드필드가 없어서 이걸 따로 하는 거 없거든요.